간단히 피곤해서 요거트 사러 나가야 돼요. 오늘 원래 운동복 입고 하는데 오늘은 운동복 입기도 귀찮고 그냥 편한 옷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자다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안녕. 오늘 저희 어깨에 선 거 배에 눈바디 다리는 편한 거 입어서 이거 진짜 저 입시할 때부터 입던 건데 너무 편해서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쟁이고 싶어. 너무 편해. 저는 요거트 사러 공복 산책할 겸 나가려고요. 냥.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이고 아침 겸 간식으로 제가 뭘 먹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이거는 리틀리케 요거트이고 그래놀라 바퀴컬리에서 주문했거든요. 이거 키트로 팔아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잠을 아침 잘 못 자고 푹 못 자고 아침이라서 약간 텐션이 그런데 이거 먹으면 또 살아나요. 숟가락 귀엽죠? 엄마가 사줬어. 이거 리틀리케 요거트가 제가 추천드리는 게 저는 리치앤띠끄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막 꾸덕한 건 아니고 약간 그릭데이와 디어파인의 중간 정도 느낌인데 단백질 이거 하나에 11g이나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 4.8g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이거 요거트도 요거트인데 그래놀라가 진짜 짱맛탱이거든요. 크림치즈 같고 아까우니까 싹 다 긁어서 그래놀라. 이거 그래놀라 진짜 맛있어. 진짜 제가 이거 몇 명한테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놀라가 이거는 단백질 3g, 탄수화물 10g. 근데 영양성분이고 나발이고 그냥 맛있어. 저는 꿀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꿀은 안 뿌리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땠습니다. 이거 약간 짱구맛 그래놀라 같고 진짜 짱맛탱이거든요. 약간 이게 메이플 냄새가 나면서 진짜 맛있어. 제가 이거 많이 영업했어요. 진짜 맛있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시지도 않고 진짜 우유 풍미가 진짜 짱이고 아 맛있어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마켓컬리에 저 원래 10시에 잔 원래 11시 전에 잔 막 피곤해도 이거 주문하려고 11시까지 이렇게 계속 눈 감고 있다가 폰 잡고 눈 감고 있다가 입고되면 바로 주문하고 바로 잤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래놀라만 따로 제가 쟁여줄까봐요. 진짜 맛있다. 최고야. 제가 이거 너무 났어요. 어토피 고충이랄까. 먹다가 수업 시작할 텐데 수업 시작하면 수업하면서 먹자마. 캠프로.
진짜 맛있어. 이건 제가 미안나에서 애플 그거 커리 샌드위치를 먹고 왔는데 그거 거기서 먹으니까 집에서 약간 만들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바르고 요 이거 그래놀라 뿌리고 사과 올려서 먹으면 바게트에다가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후 아침부터 오후까지 연속으로 강의 있는 날에는 수업하면서 중간에 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겸 간식 느낌으로 이렇게 오늘은 요거트를 먹습니다. 근데 맨날 달라요. 그냥 약속 있는 날은 아침 진짜 간단하게 먹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강의 있어서 중간중간 계속 뭐 야금야금 먹어야 되는 날은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전날에 먹계획을 짜고 자는 걸 좋아해서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 이게 포만감이 진짜 최고예요. 아, 토마토 너무 맛있어. 토마토 너무 맛있네요. 근데 얼굴이 저 이제 금발 빠빠이에요. 어두운 톤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토요일에 염색하러 갑니다. 아 근데 지금 교정기 때문에 교정기가 계속 여기 입 살들을 계속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제대로 못 웃겠어요. 아 미치겠어. 깨 먹고 싶은 맛이에요. 아 진짜 고소해. 우유 풍미가 진짜 진해요. 그 시중에 파는 마트 요거트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꿀이랑 이거 요거트 100g이랑 그래놀라까지 한 5천 얼마거든요. 저는 근데 다들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그값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그렇게 비싼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요거트 가게 가면은 이거 한 스쿱에 2,000원 막 이 정도 파는데 거기다 꿀이랑 이렇게 엄청 맛있는 그래놀라까지 있고 그렇다고 이 요거트 성분이 진짜 좋거든요. 들어가는 게 아마도 진짜 우유랑 유산균밖에 우유 99.9%에 유산균 0.1%예요 진짜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는데 저는 좋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할 점이 한 2-3일 두면 유청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맛있어서 유청 빼고 먹어요. 어제 다이어트 습관 영상을 올렸는데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뿌듯하다. 그런 영상 많이 올리려고요. 다이어트 팁 이런 거. 곧 수업 시작해서 저는 수업하면서 후딱후딱 먹겠습니다. 발표 수업이라서 아무튼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지금 수업 끝났고 지금 겁나 배고프거든요? 이거 해먹을 거예요. 이거 그루놀이 서울에서 주문한 까르보나라 곤약면 제가 3종 세트 시켰는데 이게 제일 먹고 먹어보고 제일 궁금해서 이거랑 헬피 불갈비랑 해서 오겠습니다. 이거 저 완전 식구나요. 전자레인지에 이거 넣고 전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네 해볼게요. 짠 해왔어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양배추랑 같이 싸먹을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기대된다. 처음 먹어봐서 이 까르보나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갈비라 먹으면 딱 알죠. 어떤 건지. 그냥 끝. 진짜 맛있는데요? 미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안 맵고 진짜 까르보 소스에다 곤약면 이렇게 한 느낌? 곤약면에 까르보 약간 덜 자극적인 까르보 소스에 이렇게 해서 먹는 느낌? 곤약면이랑? 곤약면 냄새도 그렇게 안 심하고 진짜 맛있는데요? 속대 맛이야 속대 맛. 이게 81칼로리라고? 심지어 이 헬비 불갈비랑 불갈비 맛이랑 까르보랑 찰떡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짜장맛이랑 불닭맛도 기대되는데 근데 저는 까르보 이런 걸 까르보 이런 게 진짜 제일 맛있어서 이런 까르보 이런 걸 제일 좋아해서 이거 또 사야지. 다 먹으면 또 살 거예요. 강추.
스킬은 모자 세미도 재밌고 깜빵 세미도 재밌어서 그냥 이거 응답하라 감독님이시잖아요. 진짜 너무 제 최애 감독님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사형수 봤었지. 어떻게 생겼어? 엄청 무섭게 생겼다, 그치? 아니.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 장군 뭐 김재혁. 밥 먹고 고사철 타임. 얼려 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어. 아시겠습니까? 어이! 거기 뭐해? 저녁은 요렇게 먹을 거예요. 고베이커리 딸기스콘이랑 디어파인 요거트랑 북이레이브 킨초코 막 고베이커리 처음 먹어요. 설레버려. 제가 한번 고베이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설레요. 딸기 크라우산도 맛이 나게 느끼 보니까 약간 해동 10분 15분 한 상태. 겉이 바삭하다. 맛있다. 제가 얼린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약간 겉이 바삭하고 속이 쫀쫀 응축된 느낌? 머드랑 비교하자면 머드는 포실포실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응축된 느낌. 쿠키 느낌? 쿠키? 그리고 저는 타르트가 진짜 찐이라는 거예요. 지영 언니가 여기 타르트랑 스콘 둘 다 먹어봤는데 스콘도 진짜 맛있는데 타르트가 찐이라 그랬는데 라인업이 계속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일단 스콘이랑 고름물만 주문했거든요. 꾸두머리야? 타르트도 주문했고 맛있다. 비건빵은 속이 편해서 너무 좋아요. 저의 마지막 오늘 끼니입니다. 이게 약간 플레인 스콘의 딸기 향이 약간 첨가된 느낌? 근데 인공적이지 않아요. 맛있어. 부킨 초코도 제가 계속 주문 못하고 있다가 몇 주 만에 주문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다. 디오파인도 맛있고. 저의 최애조 취향정식 비건빵 요거트 최고. 진짜 최고. 슬기로운 깜빵생활 감사합니다.
진짜 크라운짬도 향이랑 맛이랑 있어요. 점점 해동될수록 답답한 게 없어져서 맛있어요, 더. 헷갈렸다. 여기까지 저의 하루 4끼였고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저는 먹었으면 안 돼요. 맛있게 하루를 건강하고 맛있게 보내는 하루를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전 또 저만의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